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겠죠? 그러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2128-8571번, 서울 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용산구 청파동 3가에 위치한 이 다세대 주택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먼저 개요 정보부터 체크를 해보죠. 네, 용산구 하면은 뭐 개발 호재가 한 20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서울시 용산구 청파 3가에 있는 다세대 통건물입니다.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 있고 또 6호선 효창공원역과 경의중앙선이죠. 뿐만 아니라 공항철도까지도 더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트리플 역세권 이상의 역세권이라고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지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206.6평방미터에 달하고 있고요. 층수는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이루어진 통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매가는 47억 8,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건물 특징도 살펴보죠. 네, 바로 따끈따끈하게 지어서 이제 준공이 난 그런 건물입니다. 통건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층에 피로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원룸이 12세대, 투룸이 12세대로 총 1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총 다세대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뭐 인프라들인가 임차 수요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풀옵션으로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세대별로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뭐 냉장고 세탁기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음식물 분쇄기까지도 설치해서 꼼꼼한 어떤 세심함이 보여지는 그런 배치감을 만들었습니다. 1인 세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방감을 좋게 하고 좀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하려고 붙박이장이라든가 세대에 따라서 좀키큰 장까지도 만들어서 가구를 좀 줄이고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여유를 좀 두는 그런 설계 구조를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되는 그런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의 수요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스템 화이트톤이에요. 화이트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에 내부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식탁까지도 이제 안에 붙박이로 넣었다 밀었다 할수 있는 그런 이동식 식탁이라서 때로는 이게 학생들에게는 책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가족 단위 에게는 뭐 식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구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쪽에 들어가서는 내부 구조가 굉장히 크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축도 이런 신축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달에 바로 준공이 완료된 곳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해서 이 다세대 됐는데 이 통째로 들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입주권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 용산구 하면 사실은 뭐 서울의 센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내용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입주권은 어떻습니까? 네, 용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이기도 합니다. 여의도와 강남, 또 서울역, 서울의 중심, 광화문 종로 안에서도 굉장히 중심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에 대한 역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데요. 숙대입구역과 그다음에 효창공원역, 남영역과 뭐 용산역, 또 서울역까지도 쉽게 이용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건물에서는 효창공원역 6호선이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그다음에 남영역까지 또 같이 도보권으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오실 수 있게 있을 만큼 굉장히 편리한 그런 교통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서울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렸죠. 사통팔달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사실은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이 많이 되어져 있는데 용산도 사실은 그런 어떤 용산구 자체도 그런 어떤 비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을 많이 비교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광화문과 여의도, 강남 등이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남산 또 우리나라 민족공원이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용산 민족공원도 굉장히 풍부한 녹지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 호재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죠. 이미 한번 2008년도에 많은 계획들이 나왔다가 사실상 무산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용산의 시작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용산에 대해서 많은 세미나와 물건들을 추천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저는 뭐 많은 거 강조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입지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뭐 직주근접 다시 한번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니, 중심이니까 어딜 가든지 가깝다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호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지금 현재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입니다. 2008년 35층 규모로 사실은 이제 국제 컨벤션 센터가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규모가 1조 한 300억 원, 3천억 원 정도가 그 예비적으로 필요한 금액이라고 책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유야무야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2018년도죠. 작년 한 8월 정도에 남대문 시장에서부터 용산구, 한강에 따른 관광 벨트를 만들겠다라면서 다시 컨소시엄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건설을 컨소시엄의 주체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비라든가 이런 필요시설에 대해서 그동안의 어떤 리스크들을 전부 감안해서 이제는 박차를 가는 그런 시대라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사죠. 유엔사 부지가 1조 한 552억 원 정도의 입찰이 끝났습니다. 세븐일레븐 건설에서 인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매수자가 나타나서 계획도 발표도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 오피스 건물을 많이 짓겠다고 했습니다. 대형 건물이죠. 초대형 건물이고 초고층 건물들로 랜드마크화 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이제 초고층 빌딩 숲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엔사 부지가 지금 15,600평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캠프킴이라고 하죠. 대형 상업 업무 시설로 만들겠다고 한 부지도 14,6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큰 부지들이 용산을 중심을 둘러싸고 용산민족공원을 둘러싸고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수성부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국제문화 교류 지원 중심의 용도로 계획이 발표되어져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최소화시키겠다고 하고 이쪽도 업무직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업무에 따르는 어떤 직장인 수요를 유입시키겠다라고 돈을 만들고 돈을 쓸 수 있는 구조의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900평이죠. 굉장히 큰 부지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민족공원을 중심으로 용산에 대한 개발 계획이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굉장히 많이 연상시키는 그런 부지 개발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죠. 지난 11일 날 서울에서 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멕시코 시티에 있는 도시공원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쪽과 MOU를 맺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생태 도시공원이 도시 속에 있는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쪽에 멕시코 시티 안에 있는 도시공원을 런칭하겠다 해서 MOU를 맺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쪽에는 굉장히 큰 여의도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있는 용산의 어떤 국제 업무지구도 다시 부활시켜서 이쪽을 뭐 싱가포르화 시킨다든가 어떤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발 계획들도 굉장히 많이 오래전부터 많이 되어져 있고 이거에 대한 용역평가라든가 예비 타당성에 대한 평가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스타트업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뭐 서울 시내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용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TX A노선과 B노선이 이미 들어가겠다고 발표가 되었고요. 신분당선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신사의 1단계와 또 신사에서 용산까지 2단계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개통이 된다면은 용산에서 신사, 강남까지 굉장히 빠른 노선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한남대교를 건너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사실은 강남권인데요.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 시설이 사실 부재하기 때문에 이 노선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모든 거리 부의 중심이죠. 측정 노선이 강남역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개통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통 트리플 역세권 죄송합니다. GTX A노선과 B노선 신분당선까지 해서 신설 노선들이 3개나 다 들어갔기 때문에 노선이 들어가는 곳은 굉장히 돈이 된다라고 저희가 늘 강조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역은 배신하지 않는다가 사실 부동산의 어떤 지론 같은 건데요. 역세권, 초역세권에다가 또 신설 때는 역들까지 또 대규모 개발 호재들까지 있고 그만한 부지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들도 당장 뭐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절차들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국가 소유라든가 아니면 국방부 소유라든가 이런 소유권들이 사실은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좀더 개발에 박차가 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네, 매매가는 47억 8,800만 원입니다. 통 다세대 건물을 염두에 두신다면 그리 뭐 그닥 그큰 금액은 아닌데요. 임대가 31억 4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 실투자금 16억 4,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 다세대 건물의 특성상 뭐 여러 명이 등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 분이 통 건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향후에 임대사업자 다시 재분양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서 조금의 차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 한세 분에서 네 분, 친인척끼리도 또 매수가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